안녕하세요. 문도면입니다. 오늘은 흑선상 서편으로 올라왔습니다. 일요일이고요. 이렇게 덥고 그러면 집에 있으면 짜증만 나죠. 산에 나와서 그늘에서 쉬었다가 또 쪼리라도 비행 한 판 딱 하고 나면 시원하죠. 오랜만에 우리 핏불이 나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왔어요. 그래서 조만간 까맣게 만들어 주려고요. 자, 이제 핏불이 먼저 이륙대에 섰습니다. 지금 바람이 북서풍 예보였었는데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약해요. 그리고 바람이 이제 약해지니까 남쪽, 북쪽 이렇게 해가지고 불었다 안 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륙할 때 이제 바람이 적당히 올라올 때 그 타이밍을 맞춰서 기다렸다가 참고 참았다가 이륙을 딱 해야 나무에 걸리지 않아요. 옆에서 불거나 뒤에서 볼 때 바람이 돌아 들어올 때 이륙을 하게 되면 옆에 나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잽싸게 브레이크로 당겨서 나가지 않고 하여튼 뭐 요령껏 해야 돼요. 여름에는 비행하기 힘들어요. 고도도 안 올라가고 또 논에 다 물이 차가지고 착륙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 흑성산은 서풍이 이렇게 꿀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 비행을 잘 안 옵니다. 그래도 가까우니까 와가지고 이제 뚝방에 착륙하면 되니까 놀면 뭐합니까? 나왔죠. 자, 오늘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오랜만에 핏불이 나와가지고 감이 살아있을까 모르겠어요. 글라이더는 부메랑 12. 자, 들었습니다. 견제하고, 자, 나갑니다. 저, 으드드드드드드, 오우씨. 나무를 치고 나갔어요. 저렇게, 일반 타자가 저렇게 나가주면 뒤에 나가는 사람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륙하자마자 여기 이쪽에 오전에는 12시 전에는 바람이 좋았어요. 바람이 좋고 이륙장 위에서 현지 팀들이 동동 떠서 비행을 하는 거를 초보자들도 동동 떠서 아주 재밌게 비행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12시 넘어서 올라오니까 이 바람이 다 죽고 이륙바람도 잘 안 올라왔어요. 오전에는 좋았는데 오후에는 완전히 꽝이야. 날씨도 덥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뭐 재밌는 비행은 안 됐어요. 이착륙 연습하고 뚝방에 이렇게 몸이나 풀고 이러는 비행이고, 여름에 이렇게 높은 산 문경이나 평창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 비행이 재밌게 잘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산에 와서도 낮은 산에서도 이착륙하고 몸 푼다 생각하고 재밌게 비행하면 되죠. 덥다고 비행 안 하는 것보다 남들보다 나오면 일단 이착륙은 한 번 더 연습하게 되는 거니까. 자, 옆에서 바람이 잘 불어요. 옆에서 불고 돌아서 뒤쪽에서도 오고 타이밍을 맞춰서 간신히 들어서 골짜기로 올라오는, 바람이 올라오는 골짜기 쪽으로 다이빙을 해서 이륙을 합니다. 열이, 봄에는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 열이 빡빡 채워주는데 여름에는 안 그래요. 여름에는 열을 달래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또 오전에는 아주 좋았는데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옆에서 불었다 이렇게 뒤에서 불었다 그러니까 비행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뭐 거칠지를 않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바람 쑥 쐬고 이륙 한번 하고 착륙 한번 하고 글라이더에 바람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밥 먹고 이렇게 뭐 비행하는 사람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비행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여름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장마도 이제
곧 올 겁니다. 장마가 오게 되면 막 50일씩 비행을 못해요.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행 시즌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틈새 비행을 막 그냥 비가 안 오는 틈을 타서 이렇게 잠깐 해주면은 또 시원해요. 시원하고 비행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리고 여름에 비행 안 하고 이륙 실패하고 막 그랬다고 슬럼프에 뭐 빠지고 내가 비행을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비행이 잘 안 돼요. 비행이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름에도 고도가 구름, 뭉게구름이 이렇게 피고 그러면은 뭐 1300m까지는 올라가니까 여름에도 XC가 다 됩니다. 안 되는 날도 많고 또 되는 날도 많고.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비행 나와서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각을 유지해야 비행은 계속 잘 되고 또 안전한 거니까. 이렇게 흑성산 서편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바로 열이 안 치고 별 볼 일 없을 때는 이렇게 영어로 이제 북쪽 능선을 타고 돌아서 저 벌판 쪽으로 나갑니다. 흑성산은 맞은편 서편에 착륙장이 조그맣게 있긴 한데 착륙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좀 풀이 많이 자라 있어가지고 글라이더 수거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주위에 다 논이 있고 막 그래서 내리기가 힘들어요. 초보자들은 일찌감치 이렇게 이쪽 능선을 타고 쭉 빠져나오면 뚝방이 있어요. 뚝방에서 이제 서풍 때 오늘은 뭐 영상 뭐 비행은 별 볼 일 없었는데 착륙하는 거를 어떻게 착륙하나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업로드 했어요. 오늘은 비행을 두 번 했습니다. 열이 좋을 때는 뭐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오늘은 쫄 비행을 하고 또 지웅 형님이 시간이 나오니까 밥 먹고 비행을 한 번 더 하자 그래갖고 두 번째 올라와서 쫄 비행을 한번 하고 이착륙을 한 번씩 더 하는 거죠. 갑자기 열이 조금 있어서 살짝 돌려봤어요. 그래도 오늘은 이륙장 위에까지는 올라왔어요. 장비는 그냥 엔조 3. 동네 비행할 땐 주로 엔조 3를 타고 하네스도 좀 가벼운 에어하트 하네스를 쓰는데 5일 내내 리그전에서 이제 후메랑 12하고 지니 레이스 4를 타다가 이 에어하트를 타니까 영 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자세가 잘 안 좋아요. 5일 동안 익숙해졌나봐요. 제니베스 후에 조금 포지션이 틀리니까 좀 어색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맞은편에서 이륙하자마자 열이 안 생기고 하니까 이제 돌아나와서 여기 조금 있어서 돌려봤는데 별 볼 일 없어요. 여름에는 이제 남동풍 불 때가 좋아요. 여기는 남동풍 불 때는 하여튼 비행이 잘 됩니다. 고도는 많이 안 올라가는데 이륙장도 남동풍 이륙장이 조금 더 넓어요. 이륙하기도 쉽고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서편보다는 한 두 번 정도는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남동풍이 많이 불고 그때는 이제 그래도 비행이 XC가 좀 되고 서풍이 불 때는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방금 지용이 형이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날이 엄청 더워요. 오늘만 더운 게 아니고 어제도 더웠고 여름이 되게 빨라진 것 같습니다.
기상이 점점 변하는데 여름이 예년보다 빨리 온 것 같아요. 별 내용 없고 여기서 이렇게 능선 타고 가다가 착륙하는 거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흑성산에서 이제 비행하실 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열을 여기서 돌리고 있으니까 지용이 형이 밑으로 바로 낮게 들어옵니다. 이 자리는 서풍 때 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람이 셀 때는 여기서 이제 리사이드가 되고 고도가 낮게 저기 했을 때는 북서풍 때는 괜찮은데 남서풍 때는 이런 이 코스로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남서풍 때 이 코스로 넘어오면은 이제 막 두들겨 맞을 수가 있어요. 남서풍 때는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지금 오늘은 방향이 쭉 풍향이 북서풍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쪽 북쪽 능선을 타고 넘어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제 착륙장으로 뚝방으로 가서 내릴 거고요. GD형은 여기서 고도를 올려서 지금 저 고도로는 뚝방에 간신히 오기 때문에 이제 고도를 올려서 저 맞은편 능성 맞은편 산까지 갔다가 착륙하게 될 겁니다. 저도 조금 고도를 올렸기 때문에 저 앞에 보이는 서쪽 그 산 낮은 앞산 능성까지 갔다가 엔딩을 들어갈 거예요. 거리 0.1m 막 이래요. 막 0.1m 뭐 0.4 돌릴 맛 안 나요. 문경에서 리그전 할 때는 그래도 막 2m, 1.5m, 2m, 뭐 3m 이렇게 막 열이 쳐져가지고 재밌게 시합을 했는데 여기는 또 틀립니다. 자, 이렇게 북쪽 능선을 타고 넘어오면 저수지가 보여요. 저수지가 보이면은 일단 북서풍이면은 이 저수지 뚝방이 경계선이 이제 북쪽하고 남쪽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시면은 고도가 좋으면은 저 앞에 보이는 산에 붙이면은
거기서도 이제 열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보도를 높게 붙이면은 5부 이상 붙이게 되면은 이제 열 잡기가 쉽고 낮게 붙이면은 그만큼 열 잡기가 힘들죠. 또 열 잡았다 빠지면 또 착륙할 때를 생각해야 되니까. 저수지 뚝방에 내리는 거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물이 있다는 것 같고 그거 하나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많은데 뚝방 사면에 내리면은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밀릴 걱정도 없고 그 대신 이제 논 쪽에서 고도 처리를 멀리서 하게 되면은 바람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뚝방에 내리질 못하고 논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뚝방 근처에서 언제든지 뚝방으로 진입할 수 있을 그 정도 거리에서 고도 처리하고 이렇게 정풍을 바라보고 뚝방 사면에 내린다. 길에는 또 그 뭐가 되면 또 물에 날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바람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심적으로 부담되는데 서풍에는 뭐 빠질 일이 없죠. 동풍, 남풍 때는 이제 빠질 일이 있는데 예. 북서풍일 때는 심적 부담감만 있고 실제로 물에 대한 위험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거나 할 때는 또 비행이 안 되니까 비행이 이륙이 되는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봄철에는 요 고도에서도 열이 팍치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여름에도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구름이 위에 구름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자, 여기서 뚝방이 비행기 활주로처럼 아주 길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열 잡아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몸은 이제 여기 이게 시합이거나 그러면 들어가는데 지금 뭐 괜히 들어갔다 열이 없거나 열에서 빠지거나 하면은 괜히 논두개 내려야 되고 논두개 내리 잘못되면 논에 빠질 수도 있고 날개는 물에 젖습니다. 여가 조금 더 자랄 때까지는 논두개나 이런 데는 좀 참가해서 진입을 안 할 거고요. 벼가 수확할 때쯤 되면 이제 많이 자랄 때는 이제 논에 날개가 떨어져도 벼가 받쳐주기 때문에 젖을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때쯤 되면 또 열도 잘 튀고 자 이렇게 뚝방 앞에서 놀다가 이제 고도를 보면서 살금살금 뚝방 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먼저 이륙한 핏불은 내려서 글라이더를 다 갠 것 같고 정풍을 향해서 글라이더를 맞춰놓고 사면으로 이제 고도가 높으면 살금살금 개걸음으로 가면서 적당한데 랜딩을 하면 됩니다. 핏불은 글라이더 개고 보이고 사면으로 이렇게 가서 사뿐하게 날개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정풍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랜딩이 아주 잘 됩니다. 사뿐하게 내렸어요. 자, 일단 비행은 첫 비행은 이렇게 됐습니다. 12시 넘어서 이제 이륙장을 올라갔고 기대를 좀 했는데 오전에는 그래도 좋았어요. 한 현지 팀에서 한 이륙장 위에까지 초보자들 글라이더가 동동 떠다니는 걸 봤을 때 오늘 뭐 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후 들어서 고도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지용 형님은 아까 그 자리에서 고도를 잡고 저하고 똑같은 코스로 이렇게 돌아서 저쪽 사면에 붙었다가 저하고 똑같이 랜딩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한 걸 집어넣을 거고요. 요거 끝나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시원한 콩국수하고 맥주 한 잔씩 딱 하고 와서 그냥 비행이 너무 일찍 끝나서요.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쫄리전도 한 번 더 하고 또 이제 혹시 모르니까 바람이 좋아져서 또 뭐 한 시간 이상 또 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늦게까지 비행이 잘 됐습니다. 서운산에서는 이제 서운산은 이제 메고 올라가는 게 더위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메고 올라갈 땐 그렇게 힘든 걸 몰라요. 산 속에서 걸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시원합니다. 근데 또 이제 또 메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아무도 안 나오기 때문에 흑성산으로 왔어요. 흑성산은 이제 차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이제 뭐 높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계속 비행이 안 되거나 남동풍이 불지 않는 이상은 이제 북서풍이 불 때는 조금 높은 산으로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남동풍이면 여기 이쪽은 아주 좋아요. 지금 날이 더우니까 뚝방이 보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바람 쐬러 나온 것 같아요. 나와서 이제 비행을 하는 걸 보고 신기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가격을 말하는데? 예, 얼마쯤? 보통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사람들은 틀리는데 누가 어디 내리든지 보면 물어보는 게 이거 어디서 뜨냐? 그리고 뭐 물어보는 게 항상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자, 이거 밥 먹고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올라와서 바람 올라올 때 스커트 한쪽을 안 채웠네요. 어차피 힘들고 더워서 이제 오늘 비행 한 번 이상은 안 했는데 지용 형님이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같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형님은 먼저 이쪽에서 나갔고 열리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바람이 슉슉 들어옵니다. 계속 하강 사이렌이 계속 울립니다. 이렇게 북쪽 북서풍일 때는 이렇게 눈선을 타고 가면 돼요. 가다가 열 있으면 잡고 열 없으면 눈선 타고 쭉 가다 뚝방까지 가서 아까처럼 앞쪽이든 뒤쪽이든 바람 방향에 따라서 약간 측풍이라도 상관없어요. 측풍이라도 이렇게 렌징이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두 번째 이륙은 뭐 올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바로 가서 렌딩합니다. 아까 그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남서풍일 경우는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북서풍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치를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고도가 낮더라도 이렇게 리치를 타고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산이 능선이 연결되어 있는 이상. 바람이 살살 불어주면 뭐 초보자용 글라이더가 고비차 타고 계속 가서 여기까지 LED가 충분히 나옵니다. 이 앞에 능선에 나뭇잎이 까디집어지는 게 보여요. 바람이 그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건데
거기라면 또 혹시 이걸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아, 무시하고 갑니다. 지금 그냥 엔딩 할 거예요. 두번 비행하니까 힘드네요. 아, 오늘 날이 장난 아닙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이제 이렇게 더울 때는 야외 생활할 때, 야외 활동을 할 때 물이 꼭 챙기셔야 돼요. 탈수 좀 저기 그게 안 생기게 내가 마실 물은 항상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왔을 때는 나무 그늘이나 그늘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하죠. 천국에 온 거나 다름없죠. 집에 있으면 에어컨 틀고 막 그냥 막 더워서 짜증나고 막 이럴 텐데, 밖에 나와서 쫄이라도 한번 하고 비행하고 하면은 또 월요일부터 또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주를 또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전 타고 쭉 왔어요. 한 번도 안 돌리고. 지금도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뚝방 근처에서 구도 처리를 살살 하다가 구도가 깔릴 때를 기다리다가 정풍을 바라보고 약간 측정풍도 괜찮아요. 뚝방 사면에 접근을 하면서 부드럽게 랜딩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고도 처리한다고 뚝방에서 너무 멀어지면 초급용 글라이더는 뚝방까지 못 가고 눈에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풍이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높다 싶으면 비행기 활주로처럼 일게 돼 있기 때문에 뚝방을 타고 쭉 가시면 돼요. 고도가 까질 때까지. 단 이제 뚝방 정상으로 가는 것보다 8-9부를 타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적당한 때에 들어서 정풍에 맞춰 놓고 부드럽게 랜딩. 이렇게 랜딩하면 날개는 남동풍일 때는 뚝방 위로 떨어지지만 북서풍일 때는 이제 뚝방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랜딩 했습니다. 자, 오늘 비행은 이렇게 두 번 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흑선상 서편에 혹시 비행하실 분들은 요 초보자나 중급자들이나 이렇게 넘어올 때 이렇게 넘어온다, 이런 거를 갖다가 보시고 간접 경험으로 보시고 다음번에 비행할 때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열이 있으면 잡아서 올라가면 되고. 자,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야, 인절미 떡을 그냥 네 개를, 두 개를 딱 잘라서 이렇게 넣어줬네. 오늘 진천까지 날라들어가시고 아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